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과세특례 적용 대상 향교 재단 및 종교단체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 배제 대상 보유 부동산 명세를 홈택스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향교 재단 및 종교단체가 보유한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에 대한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홈택스 화면 중앙에 신고 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금 신고, 납부 화면 우측 아래 일반 신고 항목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를 클릭합니다. 9월 향교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 신고 화면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 서식 첫 번째로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항목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납세자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수정 사항이 있으면 수정합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과세특례 신고서 및 부동산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 개별 단체로 변경 신고하기 위한 향교 종교단체 과세특례 신고 화면입니다. 대표 단체 물건을 등록하기 위하여 화면 중앙에 대표 단체 물건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표 단체 자료 내역을 불러오시겠습니까? 라는 물음의 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개별 단체 정보 및 개별 단체별 보유 현황이 아래 목록에 조회됩니다. 부동산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개별 단체가 있는 경우 개별 단체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별 단체 정보 입력을 위한 화면입니다. 개별 단체 정보에 납세자 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단체명이 조회되어 나타납니다. 하단에 입력 완료를 클릭합니다. 등록하시겠습니까? 라는 물음의 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시 과세특례 신고서 화면에서 개별 단체 정보 항목에 추가된 개별 단체가 표시됩니다. 실소유 단체를 변경하기 위하여 개별 단체 선택 후 개별 단체 보유 현황 목록에서 변경할 물건을 체크합니다. 목록 상단에 실소유 단체 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소유 단체 정보 변경 화면이 나타나면 변경할 개별 단체를 선택합니다. 개별 단체별 보유 현황 목록에서 변경된 단체명이 적용됩니다. 목록 상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변경 사항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물음의 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화면 상단에 개별 단체를 선택하는 화면에서 변경된 단체의 납세자 번호를 선택하면 변경된 내용의 물건이 자동 조회됩니다. 화면 아래에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는 화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내역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확인 후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시겠습니까? 라는 물음의 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제출 접수증이 보이고 접수 결과가 정상인지 확인 후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스텝 2 제출 내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제출 내역 화면에서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신고 내역이 조회됩니다. 접수 번호를 클릭하면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향교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 신고자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방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